자, 대표에서 4번 보면 등비 수요일이 있어요. 자, 일단 등비 수요일을 하겠습니다. 등비 수요일은 일반항이 뭔데요? A 곱하기 RM 마이너스 1승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가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요, A2가 뭔데요? AR 맞나? 예. 곱하기 A3는요? AR 제곱. 따라서 얘는 A제곱 R3제곱이 1입니다. 예. 맞죠? 예. 그 다음 나를 통해서 말 수 있는 거, 나가 지금 뭐죠? 위에가 뭔데요? 초항이 뭔데요? A4가. 예. 그러면 다시 우리 등비수열 학공식 알고 있죠? 예.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N은 항의 개수였고 A는 그 항에서의 초항이었어. 맞지? 예. 그러면 나 접근에 분자만 먼저 정리해 봅시다. 분자. 분자는요? R-1에. 맞나?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초항이 뭔데요? AR 세제곱입니까? 예. 맞니? 그리고 R의 6승 마이너스입니까? 예. 해가 개수가 6개수니까. 이해되나? 예.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3승 마이너스니까. 예. 자, 이거를 지금 뭐하고 있는데? 분수로 계산하는 거잖아. 예. 맞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요, 쌤 R-1 날라가요. 예. A 날라가요. 예. 맞니? 예. 그럼 남는 거 뭐 남아요? 자, 요거 정리하면 R의 6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하면 R의 3승 플러스 1, R의 3승 마이너스 1 합차 공식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러면 이거 약분하고 나면 R의 3승 마이너스 플러스 1 하나 남나? 예. 그리고 앞에 뭐도 남아요? R3승 남나? 예. 근데 이거 풀었더니 얼마 남았다? 20 남았다. 맞지? 예. 자, 그러면 쌤 요식 정리할게요. R3제곱 올려도 내가 모르니까 귀찮은 T로 하자. 예. 그러면 식과금은 얼마 돼요? T제곱 플러스 T-20은 0입니까? 예. 그러면 T 플러스 5 T-4는 0입니까? 예. 그럼 T는 얼마 돼야 돼요? 4 또는 마이너스 5. 자, T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나 없나? 자, 계산해봅시다. T가 지금 뭔데? R입니까? 자, R3제곱입니까? 그럼 R3제곱은 4 또는 R3제곱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5잖아. 예. 맞지? 여기서 R, 그러니까 얘 둘 중에 다 될 수 있는 거야? 못 되는, 되는 거야? 생각해봐. R3제곱이 4이면요, A제곱은 얼마 돼야 돼? R3제곱이 4라면 A제곱은 4분의 1이 돼야 되고요. R3제곱이 마이너스 5라면 A제곱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5분의 1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A와 R 수열할 때 허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가 나올 수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요. A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A가 허수란 말이잖아. 따라서 이 정보는 쓸 수가 없어요. 됐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제 뭔데요? A제곱이 4분의 1이고요. 맞니? R3제곱은 얼마다? 4다. 됐니?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때 문제에서 뭐 하래요? A1에다가 문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잠깐만. A제곱이 4분의 1이면 A값은? 2분의 1. 풀마 2분의 1이지. 이거 양수 조건 있나? 아, 양수 조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아, 그러면, 쌤, 이걸 통해서 A가 얼마다? 2분의 1도 따랐어요. 그럼 이제 저 끝났죠, 진짜로? 식 만듭시다. 초항 뭔데요? 2분의 1. 곱하기. 자, S9가 뭡니까? R 마이너스. R 몰라도 돼요. 어차피 약분시킬 거니까. 초항 얼마? 2분의 1. 야, 이거 문자로 먼저 하고 하자. 귀찮으니까. A 곱하기 R-1에 A의 R의 몇 승? 9승 빼기 1이가. 예. 그럼 그 다음 여기는 R-1에 A의 18승입니까? 예. AR의 18승 빼기 1이가. 예. 그러면 자, 천천히 약분시켜보자. 그럼 AA 하나씩 날라가라. 예. R-1, R-1 날라가라. 예. 그럼 남는 거죠? 분모 A 남나? 예. 분자 정리해야죠. 이거 R의 9승 마이너스 1, R의 18승 마이너스 1이지. 예. 약분되나 이거? R의 9승 플러스 R의 몇 승? 9승 플러스. 그럼 분모는? A. 그러면 A분의 1에 R의 9승 플러스 1입니까? 예.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R의 세제곱 얼마였어? 아이고 R의 세제곱 얼마였어? 4. 4. 근데 그러면 4를 세제곱하면 되나? 예. 그럼 64입니까? 예. 64에 1더하면 65. 경미 이해 안 된다 지금. 4 세제곱 이해 안 된다. 어, 빨리 빨리 이렇게 해. R 탐승에 제곱 해야지. R 부대 1 맞아. 네? R 탐승이 제곱이 R 구수 아니 R의 구수 플러스 1이랑 R의 구수 마이너스 1을 곱하면 R의 18승 마이너스잖아. 예. 그럼 R의 18승 마이너스 1을 내가 이걸로 바꿔라 버리면 얘랑 얘에서 R 구수 마이너스 1씩 빼 약분해 버리면 R의 구수 플러스 1만 남잖아. 예, 그건 이해했는데. 응. 어, 어디서 다시 그러니까 R 3 넣을 때 R 3승에 세제곱해야 되겠나? 제곱해야 되겠나? 제곱해야죠. 이거 뭔데? 27. 어? R 3승에 3승. R 몇 승이야? 아, R 9승이요. 그러니까 세제곱해야지. 아, 아 맞아요. 아, 예. 어, 수고한 헷갈릴 때도 있지만 제발 수능 때 이런 거 해봐. 죽여버린다 진짜. 자, A분의 1이 얼마인데? 2분의 1이지. 그러면 자, A가 2분의 1이지. A분의 1은 2. 그러니까 R의 구수는요? 64. 4를 세로 구수한 거니까 65. 맞나? 그럼 65. 답은 얼마 돼야 돼요? 130 되겠네요. 예. 됐어요? 오케이. 예. 자,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자, 이 등비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sn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s20과 s10의 3배의 값이 같게 나왔대. 일단 얘부터 정리해야 되죠. s20부터 봅시다. s20이라는 거는요, 일단 문제에서 등비수열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적으면 r-1에 a의 r의 20승 빼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s10은요 r-1에 A의 R의 10승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랑 얘가 3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한 곱하면 얘랑 같아진다는 거잖아 지금, 맞지? 네.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R-1에 A의 R의 10승 더하기 1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왼쪽에 나와있는 S20이고,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R-1에 A의 R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나온 거거든. 내가 인수분해를 해버렸죠. 예. 그러면 지금 끝나버렸잖아. R의 10승 마이너스 1 날라갔고 R-1이 날라가고요 A가 날라갔죠. 그럼 뭐가 남아요? R의 10승 더하기 1이 얼마 된다? 3. 3이 된대. 그럼 R의 10승이 얼마란 말이죠? 2. 2란 말이죠. 맞아? 네. 자, 여기서 R값 구하려고 하는 미친 짓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푼다는 거는 문제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용해도 될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S50에 6 곱한 거랑 뭐로 나누라? S20으로 나누라 이 말이다. 예. 그러면 똑같이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법문수 배웠기 때문에 바로 약분하겠습니다. R-1 분모 갈리지? 예. R-1 분모 갈리죠? 예. 날리겠습니다. 분자에 A 갈리죠? 예. 날리겠습니다. 그럼 S20은 얼마 돼요? R의 20승 빼기 1만 남나? 예. 얘는요? 6 R 50. 6은 잠깐 놔두고 R의 뭐? 50. 50승 빼기 1입니까? 예. 맞지? 여기에 지금 뭐 깔렸다? 6 깔렸네. 예. 이해되나? 예. 그럼 요거 정리하면 되지. 맞아? 네. 자, 이거 지금 계산해봅시다. 이거 얼마 돼요? R의 50승 빼기 1을 R의 20승 빼기 1과 연관시켜서 풀 수 있나 없나? 합창 공식이나 뭐나 곱셈 공식으로 풀 수 있어 없어? 30, 20. 안 돼요. 안 돼요. 제대로 푼 방법 없잖아, 맞지? 그럼 요거 제대로 쓰면 되죠. 어차피 R이 10승이니까요. 얘는 2의 제곱이에요. 아, 맞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굳이 여기서 헤맬 필요가 없죠. 4 빼기 1입니다. 맞죠? 모의고사 문제 나와서도 복잡하게 나오면 그냥 어떻게 해. 내가 모르겠으면 숫자 때려 넣으면 됩니다. 얘는요, 12, 얘의 5승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6 곱하기 32 빼기 1입니까? 네. 그럼 계산합시다. 얘 3인가? 네. 얘 약분하나? 네. 그럼 2대 2 되죠, 2. 그리고 31 되나? 60. 답은 얼마 돼야 돼요? 62로 나오겠죠. 모든 항의 자연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반항 AN이 있대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이네요. 네. 자, 7번째 항을 구하라 했는데 첫 번째부터 정리하면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두 번째 항에 마이너스 2 곱하고 세 번째 항에 플러스 3 곱한 거 다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옵니다 라는 규칙이 나와요.
맞지? 예. 근데 일단 내가 지금 얘가 뭔지 아니까 등차 수열이도 알잖아. 맞지? 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 조금 가지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A1이 뭐니까요? 그냥 A가 볼 수 있죠. 마이너스 A니까.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A2가 뭐예요? A 플러스 D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러스 3에 A 플러스 2D가 된다. 이게 풀면 얼마나 나온다? A 플러스 3D가 된다는 거죠. 네. 자,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가 네. 플러스 3A 붙으면 A 다 날아갑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 플러스 6D 하면 얼마 돼요? 4D. 그럼 4D가 A 플러스 3D란 말이고 이걸로 푸니까요 A랑 D는 뭐하다? 같습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공차와 초항이 같아요. 됐니? 예. 두 번째, 일곱 번째 항의 값은 5의 배수래요. 맞니? 예. 일곱 번째 항의 값은 5의 개수래. 그러면 일단 내가 A와 D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일반항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자, 일반항 어떻게 돼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일반항. A는요? 원래 어떻게 됩니? 초항이 얼마고? 초항이 A고, 뭐 D라 해도 되고, 원래는 초항이 ND-L. 그럼 원래는 DN 이러졌나? 예. 맞죠? 원래 우리 공차 N 적고 나한테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초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초항. D 나오죠? 예. 근데 D가 A와 같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DN 또는 AN으로 둬도 돼요. 예. 맞니? 예. 결론, 쌤 이거 나아 조건 이제 찾아볼게요. 나아가 지금 뭐라고? A7은 A7입니까? 자, 나 정리하면 A7은 얼마 돼요? 7N 되나? 예, 맞아요. 7A 되죠? 7A 되죠? N에 7 집어넣었으니까 7D 해도 되고 맞아요? N에 7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뭐다? 5의 배수래. 그럼 뻔하죠? 7 곱하기 A 했는 게 5의 배수래. 근데 7 안에는 5의 소인수 5라는 게 없죠. 예. 따라서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보다 A는 100% 뭡니다. 5의 배수라는 거. 5가 아니고요. 맞니? 예. A는 100% 5의 배수가 돼요. 이해됐나? 예. 그 다음 A10은 뭐예요? A10. 다. 열 번째 안 물었나? 예. 얘는 어떻게 돼요? 10. 그냥 N은 10 집어넣으면 되잖아. 10A. 그럼 10A 되나? 맞지? 이 10A가 뭐보다 작대요? 100보다 작답니까? 그럼 A는 일단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A가 아까 5의 배수였는데 이번에 A는 1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A가 그냥 뭐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되죠? 맞지? 따라서 이걸로 통해서 만들 수 있는 7번째 항은요? 뭔데요? 일반항이 지금 뭘 바뀌었어? 5N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7번째 항은 35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4번 얼마다? 5번 나오겠네, 5번.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한다. 근데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2 빼기 sn은 3an 플러스 빼기 an과 같다.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맞니?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 자체로 지금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요. 무슨 수열인지 알아, 몰라. 이것이 내 무슨 수율인지 모릅니다. 맞죠? 그럼 내가 이거 갖고 찾자. 자, 일단 내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거 잠깐 생각해 봐야 돼. 원래는요,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뭐가 나와요? AN이 되죠. 맞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잖아. 내가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SN 플러스 1 빼기 SN 하면요, AN 플러스 1이가 이거? 내가 AN 켰나, 금방? 내가 금방 AN 켰나? SN 플러스 1에서 SN 빼면 AN 플러스 1 나오죠. 첫 번째 항부터 A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버리면. 예. 맞지? 자, 요거 이용해서 풀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 이용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지금 무슨 차이야? 이 차이가 나오고 있지. 그럼 만들면 되죠. 자, SN 플러스 2 빼기 SN 플러스 1. 맞니? 다시, 없는 건 내가 만들어 붙였으니까 SN 플러스 1 빼기 SN. 이렇게 만들면 요 방법 쓸 수 있어 없어? 맞지? 이게 지금 뭔데요?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죠. 됐니? 되겠어요? 얘 정리합시다. 얘는 뭔데요? 요거 풀면요? an 플러스 2입니까? 맞아요. 얘 풀면 뭐 나와요?
AN 플러스 1입니까? 이거 두 개 말해요? 말해. 지금 이 식 맞나? 맞죠? 이거 풀면 얼마 나옵니다? 3AN 플러스 1 빼기 AN 나온대요. 자, 이거 다 넘깁시다. 다 넘길 필요도 없고,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은 2AN 플러스 1입니까? 맞니? 네. 알죠? 요거 보고 알아야죠. 요거 보고 모른다고 한 문제 있죠. 얘는요? 등차 중앙입니다. 맞죠? 예. 맞니? 예. 중간고 두 개 한 거는 양쪽 두 개 더 한 거 같습니다. 아, 따라서 쌤 이 수열 무슨 수열이구나? 아, 등차 수열. 이제 알았어, 몰랐어, 이거. 등차 수열이 받아냈지? 예. 등차 수열이 받아냈으니까 2단부터는 쉬워지죠. 자, 문제에서 A3은요, A 플러스 2D입니까? 예. 근데 이거 얼마래요? 5. 그 다음에 또? A7은요, A 플러스 6D입니까? 20. 그럼 얼마 돼요? 21. 뺄까요? 예. 그럼 4D는 얼마 돼야 돼요? 16 되나? D4. 맞아요? 예. 그럼 D 얼마 돼요? 4. 4. D가 4이면 8이죠. 넘어가면 A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이걸로 만들 수 있네요. 일반화. 결론은 일반화 찾아야 돼. 맞지? 4N 마이너스 7 됩니까? 맞죠? 예. 이제 말해요. 쉽고 하죠. A10은요? 40 마이너스 7인가요? 다음은 얼마 돼? 33. 됐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 모르겠으면 식이 조금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본 분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x는 n과 y는 x, x 플러스 2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죠 와 만나게 되는 점을 pn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잠깐 볼게요 뭔지는 몰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맞죠? y는 x는 n이란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 x는 n 맞죠? 그럼 요 점 자체가 뭔데 지금? n 콤마 n제곱 플러스 2n입니까? 예. 맞아요? 예.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겠다? pn이라 하겠다. 예.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게 x축이래, 만약에. 됐니? 예. 원래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x1편 두 개 나오겠죠.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맞지? 뭐 원래 그래요. 그려가면 쭉 끌어내려야 되는데, 쌤이 이 그래프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 말이야. 됐어요? 예. 뭐 1부분만 내가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자리 지금 뭔데? x가 얼마? n-1일 때죠. 요 지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an. 요 지점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bn. bn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맞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그려서 이 넓이를 각각 구해보세요. 이 말입니다. 됐니? 예. 일단 이 길이는 1이죠. 맞니? 예. 두 번째, 이 길이 얼마니? nn 플러스 2가 내부 인수분해 하는 게 낫겠다. 됐어요? 그럼 넓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n. 넓이를 an이라니까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n에 n 플러스 2 됩니까? 예. 맞지? 자, 이걸 어떻게 하래요? 뒤집어서 시그마 넣으래. 맞니? 예. 그러면 역수하면 일단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9까지 뒤집습니다. 그러면 2, 2분의니까 분자가 2 되죠? 예. 그러니까 k에 k 플러스 2 분의 2니까 예. 이거 딱 봐도 무슨 식이니 이거? 무슨 식이에요? 그건 무슨 식이잖아 예. 뒤에서 앞으로 빼면 얼마 나와? 2 그리고 2 있으니까 약분해서 1 날라갔고요 예. 그럼 따로 적어주면 되네요 k 분의 1 빼기 얼마? 예. k 플러스 2 분의 1 이해됩니까? 자 정리합니다 시그마 시그마 얼마 돼? 1부터 시그마 합시다 1 빼기 3분의 1 이거 왠지 규칙상 두 개씩 나올 것 같다 맞지? 그 다음에 보자 2집으로 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3집으로 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일단 규칙 하나 나왔어요 쌤 앞에 거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맞죠? 그럼 이 뒤에 것도 얘랑 없어지겠죠 4분의 1 이 뒤에 거랑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가 여기서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요 항에서 뒤에 거는 처음부터 날아갔으니까 이 뒤에 것도 날아갈 거야. 그렇죠. 맞죠? 날아가는데 앞에가 지금 두 마리 남고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 예. 그럼 분명히 뒤에도 뭐가 남을 거다. 예.
두 개가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는 이미 날아갈 거야. 그럼 뒤에 있는 거 마지막에 해볼까요? 90원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1분의 1입니까? 80원은 얼마 돼? 마이너스 10분의 1 남잖아. 그러면 지금 다 날아갔죠? 남는 것만 적읍시다.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가? 됐니? 자, 평범해서 합시다. 이거 얼마 돼요? 자, 요거 그냥 다시 10으로 만들자. 10분의 요거 3마리 10 더하기 5 빼기 1이가? 빼기 11분의 1이죠. 자, 요 정리하면 10분의 14가? 맞니? 5분의 7인가? 그럼 5분의 7 빼기 11분의 2 계산이잖아. 그럼 55분의 77 빼기 5입니까? 그럼 72 나오나? 답 3번이겠죠? 자, 자연수행에 대하여 fx가 자, 이거 다항식 나눗셈이죠. 다항식 나눗셈인데 나머지만 물었잖아. 맞지? 그럼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3파트 알지? 수원 파트.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다항식에서 나눈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면 나눈 값이 연되는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알고 있습니까 이거?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봐라, fx가 무슨 식인지 알아 몰라 내가. 아니 아니 그냥 이것이 보는 게 아니야. fx 내가 fx라고 적어놨잖아. f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내가 지금 뭘로 나누겠다? 뭘로 나누겠다? x-a로 나눠보겠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분명히 이거 계산하면 혹시 한 번 돼요 안 돼요? 되죠. 뭐가 한 번 되죠? 예. 나머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나머지 생깁니다. 나머지가 0이든 0이 아니든. 맞니?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뭐만 구하겠다는 거야? 나머지만 구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지금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포인트야. 그러면 내가 지금 20도 모르는데 20을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구하려면 얘가 뭐가 되는데? 0 되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식에서 내가 나머지만 구하려면 x에 a 집어넣으면 되죠. 나눔 값이 0이 돼버리면 이거 다 날아갈 거고 fa는 다 0에다가 뭐가 남아? r 이렇게 남는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나머지를 구하려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돼? 여기 수업이야. 이거 지금 나눔식 구하려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x에 뭐 집어넣으란 말인데? n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런데 fa는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고 이게 an 돼버려 나머지니까. 됐니? 그럼 an이 지금 나왔네. 이거 인수면 돼 안 돼? 인수면 되죠? 예. 이렇게 됩니까? 다 했네. 이제 뭐 합시다. 분모 수식 끝나면 끝나죠 이거. k는 1부터 10까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0입니까?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0이 남나 안 남나? 그리고 1부터 집어넣어서 분모수식이니까 이거분의 1 빼기 이거분의 1이죠. 1 집어넣어 1번 얼마인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다시 3분의 1 빼기 4분의 1 다 했죠 이제? 그럼 뭐 하는데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11분의 1 빼기 12분의 1 맞니? 자, 정리합시다. 이거 다 날아가나? 다 날아가니까 얘는 12의 분자 얼마인데요? 12의 6 빼기 1입니까? 맞니? 그럼 답 얼마 돼야 돼? 5. 73번. 아, 73쪽이죠. 자, 자변 분별에서 자연수행에 대하여 2n,n과 y는 마이너스 3번에서 x 플러스 3번의 5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요. 네.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점심은 뭔데요? 2n,n입니다. 자, 직선식 구할게요. 직선식 조금만 정리해서 봅시다. 일단 양면을 다 3 곱할 거고요. 맞지? 얘들 그리고 다 넘길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4x 플러스 3y 그리고 얘도 4 곱하면 플러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이에요. 그래서 직선 사이 거리 거리는 어떻게 돼요? 루트 16 더하기 9 분의 얘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럼 얼마 돼요? 8n 플러스 3n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되어버리죠. 맞지? 얘가 지금 거리래. 됐니? 예. 그러면 정리 계속 할게요. 얘는 5분의 1 밖에 나오고요. 맞니? 이거 풀면 얼마 나와? 11n 마이너스 5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자연수가 얼마니? n이 지금 자연수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지. 예. n의 1이 가장 작은 1부터 집어넣어 넣지 않아 양수로 시작하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갈로를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죠. 됩니까? 예. 예. 자, 정리. 그러면
이놈이 지금 일반항이다 라는 거죠. 문제 수준은 됐어요? 이제 뭐 하냐? 시그마 1부터 2까지 10까지 5분의 1에 11n-5의 값을 구하라. 자, 5분의 11 곱하기 시그마 n 얼만데요? 2분의 10 곱하기 11입니까? 빼기 52가 돼요? 네. 5, 2, 10 날아가니까 121에서 얼마 빼던데요? 50이 아니고 1이네요. 미안합니다. 요거 약간 1 되죠? 그럼 12가 10? 그럼 10 되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111 됩니까?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2 곱하기 3의 n-1승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n이라 하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를 지금 바로 정리해 볼게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 지수가 1 살아있죠? 그럼 더하면 2 됩니까? 여기에 지수 얼마예요? n-1죠? 1 다음 얼마 돼요? n. 따라서 양의 약수의 개수인 an은 2n이에요. 2n. 그러면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지금? 그럼 시그마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씩 적을게요. 루트 4k 됩니까? 예. 아니 플러스 얘는요? 4k 플러스 4죠. 왜냐하면 an 플러스 1이 뭔데요? 2n 플러스 2잖아. 여기 2 곱했기 때문에 4k 플러스 4 되는 거 맞죠? 됐나? 네.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거 분자가 1이죠? 자, 이제 뭐 하자? 유리화시키란 말인가? 예. 뭐 아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풀고 얼마 돼요? 빼면? 마이너스 4 됩니까? 예. 앞에 그 제곱 빼기 뒤에 그 제곱은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루트 4K 마이너스 루트 4K 플러스 4입니까? 예. 맞니? 예. 자, 1부터 집어넣읍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은 놔두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루트 4 빼기 루트 8. 2 집어넣으면요? 루트 8 빼기 루트 12. 날아가기 시작하죠, 이미. 네. 맞죠? 따라와서 얘는 어차피 뭐 나올 거다, 제일 마지막에는. 루트 4N 마이너스 루트 4N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어차피 얘도 이렇게 날아갈 거다. 그러면 얘 풀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2 빼기 루트 4N 플러스 4 여기까지 나오겠죠? 네. 네. 맞지? 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요? F15. 그러면 F15는요 여기 15 집어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2 빼기 루트 15 하면 60 나오면 94. 계산합시다. 2 빼기 8 하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6. 그러면 4분의 6,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좌표면에서 점 4개가 있어요. 얘를 꼭 지어보라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X축과 Y축이 여기 있어요. 됐니? 대략 얘가 6이래요. 그러면 한 여기도 6 나오겠네요. 맞죠? 요 점은 6, 6. 이게 A. 그 다음에 6,9 9,9 나오니까 내가 뭐 이 점을 9라고 한다면 이 점도 9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6,9 얘는 9,9 얘는 9,6 맞죠? 네. 자 9,6 얘가 B 위에가 C 이게 C 이게 D죠. 네. 그럼 사각형 이런 사각형이 생기다 이거죠. 네. 됐어요? 네.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y는 루트 nx야. 자, y는 루트 nx. 이거 보고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불러요? 무리함수라 부르죠? 무리함수는 뭐부터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시초점부터 구하면 나왔죠? 시초점이 뭐야? 루트 안에가 0대기 안에 x일까? 그게 뭔데요? 0콤마. 맞지? y가 옆에 있는 얘들이 0대기 안에다. 어차피 d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이죠. 맞니? 그리고 n은 지금 부호가 뭔데요? 자연수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니까 방향성은 방향은 어디로 가요? 대싸움면 방향으로 일싸움면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 말이잖아. 맞나? 일싸움면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마치 이게 y는 뭐다?
루트 nx. 자, 문제에서 이거 두 개 만났을 때 교점의 개수를 fn을 한다. 그럼 잘 생각해요. fn은 많아봤자 2입니다. 맞아요. fn은 많아봤자 2고요.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규정을 잡을 수 있는 게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점에서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가 지금 y는 루트 nx입니다. 맞니? 네. 언제? 5점 칠할 때죠. 맞지? 이 n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x축에 가깝습니다. 알겠어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져요. 알겠어? 자, 일단 그 값 필요 없고요. 어차피 얘가 지금 뭐니까요? 9,6이니까 여기 대입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입해봅시다. 따라서 첫 번째 정리해보면요. 6은 x에 90 벌었어요. 그럼 3 루트 n이 됩니까? 이해됩니까? 네, 네. 그러면 루트 n은 2가 되나? 네. 그럼 n 얼마 돼야 돼요? 4죠. 그러니까 최소한 n이 4는 돼야 맞나 안 맞나? 맞납니다. 4보다 작으면요 이거보다 낮게 나올 거예요. 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맞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커지면 계속 만납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안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경계가 되게 하는 놈이 이거야 이거. 맞아요? 예. 그럼 얘는 y는 루트 nx라는 놈인데 얘는 분명히 2점을 지날 때가 최대일 거라고. 맞죠? 근데 2점이 지금 뭔데요? 6,9죠. 그러면 6,9 대입해봅시다. 그럼 두 번째 정리하면요. 9는 루트 6x입니까? 6n입니까? 예. 맞지? 맞니? 그럼 6n이 얼마다? 81. 그럼 n은 대략적으로 6분의 81, 2분의 27 나옵니까? 예. 그러면 13.5 나오나? 예. 맞아요. 예. 그때 n 값이 얼마였다? 13.5였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쌤, n이 언제일 때는요? 4일 때는요. 맞니? 잘 봐. 정리합니다. 첫 번째. 격점이 한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는요. n이 4일 때밖에 없어요. 왜요? 선생님 여기 있잖아요. 이때는 자연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맞아요. 두 번째, 교점이 몇 개일 때는요? 두 개일 때죠. 두 개일 때는요, n은 어디부터인데요? 내 범위에 많이 안 적어줘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아니까. 어디부터? 4는 안 되죠. 4는 한 개 나오잖아. 5부터 어디까지? 13.5에서 한 점이었어. 그러면 13까지는 뭐로 나올 거고, 두 개로 나올 것이고 14부터는 안 만나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무조건 교점의 개수 구하랬는데 최대가 구하랬으면 다 나오면 되죠. 맞나? 교점의 개수를 fn을 했는데 그 교점의 개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말은 다 나오면 되잖아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끝났네요. 자, 일단 교점 1을 한 개 나오나? 그 다음 교점이 두 개일 때는요 5부터 13까지야 뒤에서 앞에서 빼면 8 더하기 하면 9가 네. 계산하면 1 더하기 2,9 18에서 답 얼마 돼야 돼요? 19 나오겠죠. 그래서 점의 개수는 19개 나온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네. 지금 쌤 말하는 이해 돼요? 3일, 4일 때가 이렇게 나왔고 5일 때는 몇 개 나와? 2개요. 6일 때도 몇 개 나와? 2개요. 7일 때도 몇 개 나와? 2개요. 그래서 마지막 13일 때도 몇 개 나와? 2개요. 이렇게 해서 다 2개씩 나오니까 맞지? 3부터 10, 저기고, 5부터 13까지 다 두 개씩 나오는데, 개수만 곱하면 되잖아. 나중에 이거 개수에다가 곱하기 2만 하면 되니까. 이거 개수만 해놓으니까 9개 나오고. 맞지? 거기 2 곱하면 18 나오고, 18에다가 1 더하니까 19 나오더라,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예. 자, 초항의 1위는 어떠한 그 자연수 n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규칙을 만족한대요. n 플러스 한 번째는, 시그마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러니까 N번째항까지 다 더한 거를 뭘로? 시그마 K로 또 나눠진 거죠. 맞지? 이거 이런 규칙을 AN 플러스 1이라 한대.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내가 이걸 찾는 게 아니고요. 자 근데 이게 2 이상의 수 N에 대하여 일반항 AN은 여기서 AN은 요렇게 나온대요. AN은 2분의 N으로 나온대. 됐나? 이걸 성립하는지 뭐래?
이해됩니까? 예.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법? 수학적 귀납법. 맞죠? 예. 수학적 귀납법 뭔데요? 이런 거 보고 뭐라고, 어떻게 풀어요, 우리? 자,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성립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립한다는 기준이 성립하면, 두 번째가 성립하는지 한번 봐보는 거야. 알겠니? 내가 이렇게 보는 거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공식으로 가볼까요? 시그마 K는 얼마입니다? 2분의 NM 플러스 1입니다. 맞죠? 맞지? 그래서 N1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 항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오죠? 우리 첫 번째 항이 뭔지는 알잖아. 시그마 K가 1번째 1까지 또 뭔데요? 1. 근데 여기 1 집어넣어보니까 뭐 나왔어? 1 나오죠? 어? 쌤 첫 번째 항 성립하네요. 맞지? 첫 번째 항이 성립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맞죠 지금? 그럼 우리는 확인했다. 맞죠? 그러면 문제에서 아 그러면 야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뭐라고 하자? K번째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왜? 얘가 얘랑 이것도 K번째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가정해버리자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이렇게 성립한 게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예. 자 이때 뭐 K 플러스 한 번째 항과 K 플러스 한 번째 항이 같은지 봐주면 돼요. 근데 이게 이거임을 성립이 돼버리면요 이제부터 내가 풀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야 첫 번째 항 성립했으니까 내가 이걸 첫 번째 항으로 성립해버리면 두 번째 항 성립해야 하나? 하죠. 그럼 다시 여기 20을 넣으면 두 번째 항 성립하면 세 번째 항 성립해야 하나?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끝없이 가요. 그럼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 맞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자? 첫 번째 문제에서 가장 적은 단위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잖아. 맞니?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얘기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집어넣겠다? n에 2부터 집어넣어보겠다. 1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니까. 네. 자 그럼 2 집어넣었어요. 그럼 2 집어넣으니까 an 플러스 1은 얘에서 아 잠깐만 뭐야 이거 n 2일 때? 뭔 소리야? 자, 이거는 지금 전제 가정이죠? 맞지? 내가 2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2가 없잖아. 맞지? 그럼 n에 뭐 집어넣으면 돼, 여기에?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a2가 나오잖아. 지금 이거 정리할 거야, 나는. 이거 정리할 건데, n 2부터 성립한다며, 얘가. 맞죠? 이 집어넣었는데 A2를 비교할 게 없잖아, 여기에.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었단 말이야. 예.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돼? 여기 N에 1 대입하면 나오죠? 그럼 이거 A2 되나? 예. 맞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분의 A1이가. 네. 시그마 1부터 1까지니까 첫 번째 항만 얘기하는 거잖아. 예. 그럼 1분의 A1이가. 예. 그럼 A2랑 A1이 뭐 하대? 같나, 둘 다 1로? A1은 아까 1이었고요. 여기 A2에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1 나오잖아. 네. 지금 내 말 따라옵니까? 예. 요 가지고 1인 거 확인했고, 요 가지고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얘들 둘이 같대요. 됐지? 따라서 얘는 성립. 맞나?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성립하는 거 보여줬지? 맞아요? 다시 할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상부터 성립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묻는 거야. K가,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이 아무거나 하나를 K라 하고, 됐어요? 그걸 K라 하고 문제 정리하니까, 자, 가정하는 거죠.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그러면, AK는 2분의 K가 되죠. 아까 AN은 2분의 N이었다며.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K 집어넣으면 AK는 2분의 K예요. 그러면 자 아까 문제 하나 들어가 봅니다. 같은지를 봐줘야 되잖아. 맞지? 자, 위에 먼저 시그마 돼 있는 거 기억납니까? 얘는 이거 AK 만들려고 하면 숫자 1부터 K까지만 집어넣어야 되지. K-1까지. 예. 맞죠? 자 일단 한번다 AK 플러스 1은 이라고 뭐라 했냐면 잘 봐. AK 플러스 1은요 얘가 K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N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K 들어가면 되죠.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K까지죠? 예.
맞지? 그럼 이거 K까지 다 집어넣었다. 계산해보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분의 A1이가. 2 집어넣으면 2분의 A2가. 아까 문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다 더하는 거니까. 3 집어넣으면 3분의 A3죠. 그래서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돼? K까지 집어넣어야 K 플러스 1이 나왔잖아. 맞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AK도 구하래요. AK는요? 다시 이거 AK 대략 하면 어떻게 해야 돼? N 자리에 K-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거? 예. 맞지? 그래서 K-1 집어넣어서 계산했어요.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K-1까지. 그럼 규칙은 보세요. 기억 가라. K-1분의 AK-1 나와야 된다. 네. 맞니? 예. 내가 씌워지면 씌워서 가는데 넘겨서 가는데 이거였잖아 지금 원래 봐. 규칙이 1분의 A1, 2분의 A2, 3분의 A3 이거잖아. 그럼 K-3번짜리니까 K-1분의 A, K-1 이래 나와야 되지. 그래서 빨리 나온 거야. 됐니? 하나는 대로 다 해. 기억에서 니은 빼래. 기억에서 니은 뺍니다.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나오나? 좌변. 맞아요. 예. 우변 뺍니다. 이거 다 날아가나? 예. 뭐만 남아요? 마지막 거 남나? 네. 맞지? 이거 넘길 수 있었어. 있어요. 넘길 수 있어요. 계산합시다. AK 플러스 1은? AK 플러스 K분의 1에 AK가. 네. 자, 그래서 나 정리할게요. 그러면, 쌤, AK 플러스 1은요, 인수분해 하면 1 플러스 K분의 1에 AK입니까? 예. 맞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돼요? 나죠, 나. 아, 예. 가는 아까 뭐였어요? K-1이었죠? 네. 예. 맞니? 자, 그래서 계속 정리한다. 그럼 얘는 지금 K분의 K 플러스 1이네요. 맞죠? 통분시키면. 자, 그래서 문제 뭐라는 거야? AK 플러스 1은 K분의 K 플러스 1의 AK래. 예. 맞니? 근데 지금 K분의 K 플러스 1에 곱하기 2분의 K 하면 얼마나? K 얼마나? 2K. 2분의 K 플러스 1 됩니까? 아, 예. 맞지? 예. 그러면 AK 플러스 1은 여기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뭐하고 같아지는 거야? 2분의 K 플러스 1하고 같아지잖아 지금. 자, K라고 가정해서 풀었지. 이게 성립한대.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 AK 플러스 1도 뭐로 나왔어? 2분의 K 플러스 1. 여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집어넣은 값하고 똑같이 나왔잖아. 맞아요? 따라서 이거 성립해요. 맞니? 그럼 다음 얼마 돼야 돼? 2분의 K 플러스 1입니까? 예. 돼요? 네. 끝났네요. 이제 뭐 나머지 다 그래서 아 2 이상의 숫자를 어떤 걸 집어넣어도 다 성립합니다. 그럼 알아서 집어넣어버려요. 1번 FK가요 지금 K-1이거든요 6 집어넣어요. 이거 5됩니까? 맞죠? 나를 G라고 그러는데 G11이래요 이거 11 집어넣어 얼마 돼? 11분의 10입니까? 예. 곱하기 H10 여기 10 집어넣어요. 2분의 11. 그럼 약분, 이거 약분 하면 얼마 돼요? 5 더하기 6이가 답 얼마 돼야 돼요? 11. 이건 다 곱하기로 갑니다. 첫 자리 A인 수열 AN이 있어요. 이 수열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대요. 맞죠? 그럼 첫 번째 항이 뭔지는 몰라요. 정확히는 맞지? 네, 이렇게 둡시다. 쌤, A1은요, 뭐라고 하자? A라고 합시다. 자, 규칙 따라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N에 뭘 집어넣으면요. N에 1을 대입할게요. 됐니? 예. N에 1을 대입했어요. N에 1 대입하면 A2는 나옵니까? 저식. 예. N에 1 대입하면 A2 되나? 예.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때 그 N이 뭐라면 3의 배수인 경우와 3의 배수 아닌 경우를 찾아달라 했지. 내가 지금 N을 뭐 집어넣었는데? 1 집어넣었어. 1 집어넣으니까 얘는 무슨 경우로 가야 돼요? 아닌 경우. 아닌 경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A1. 맞니, 이거? 예. A1, 맞죠? 예. 그 다음에 N에 뭐 집어넣었다고 내가 지금? 예. 1 집어넣었잖아.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결론적으로 뭔데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됩니까? 예. 자,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쌤, 이번에 N에 2항 집어넣어 볼게요. 규칙 찾아보란 말이잖아.
자, 그러면 A3은 1에 나오나? N이 20으로 하면? 자, 근데 그것도 N이 지금 뭐야? 3의 변수 아니지? 그럼 위에 식자로 가야 되나? 그럼 얘 정리할게요. 얘는 A2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플러스 1 곱하기입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쌤이 정리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얘 풀면 A2가 뭐였죠? A-2였나? 이거 플러스 2죠? 네. 더하기 2하면 얼마 나와요? A 나옵니까? 네. 대부 있니? A2는요, A-2라고 했어요. 그래서 A2 자리에 A-2 집어넣고요. 얘 계산하면 2니까 두 개 나오면 A입니다. 맞아요? 네. 세 번째, N을 뭐 집어넣읍시다? 규칙만 찾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자, N에 3 집어넣으면 A 4 됩니까? 4 집어넣으면, 어? 쌤, 3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맞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밑에 거 따라가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럼 A 3 더하기 얼마 돼야 돼? 1 됩니까? 네. 근데 아까 A 3이 얼마였죠? 네. A.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네. A 플러스 1. 맞니? 자, 그 다음, N에 4 집어넣으면 아직 규칙 못 찾았지, 그거? 못 찾았죠? 계속해봐. 얼마 차이 없어요. 이거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 N 40으로 하면 A 5 됩니까, 이거? 네. 자, 4는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뭐 돼버려요? A 4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승입니까? 네. 곱하기 2. 내가 이렇게 적으면 되나? 네. 자, 근데 A 4가 뭐였어? 네. A 플러스 1. 여기 A 플러스 1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2를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3 됩니까, 이거? 네. 지금 따라오겠어요? 맞지?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번은 2 더해주고, 짝수면 2 더해주고, 아니면 2 빼주고, 이거잖아. 네. 자, 그 다음에, N에 50으로 넣어볼게요. 아직 규칙 못 찾았으니까. N에 50으로 하면 A 6 되죠? 맞지? 내가 일부러 너가 보라고 이렇게 길게 해주는 거지. 실제로 너가 풀면 얼마 안 걸립니다, 이거. 자, A 6. A 6은 N이 뭐 집어넣었을 때야? 5 집어넣었을 때니까 위에 식 따라가야 되죠? 네. 그럼 얘는 A5 더하기 마이너스 1에 5승 곱하기입니까? 네. 계산하면 A5가 얼만데 지금? A 플러스 3. A 플러스 3이죠? 예. 맞지? 네. 그 다음에 얘 얼만데요? 마이너스 2입니까? 예. 그럼 얼만데요? A 플러스 1 되나? 네. 예. 아직 규칙 못 찾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N에 6 집어넣어볼게요. 됐죠? 그럼 얼마 돼요? A, A7. A7은? 맞죠? 그럼 얘는? 어, 쌤. N이 6이라는 말은 3의 배수예요, 맞지? 그럼 얘는? A6 더하기 됩니까? 예. 아까 A6이 얼마였죠? A 플러스 1. A 플러스 1. 그럼 A 플러스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A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A 플러스 2이 나왔죠? 네. 아직 못 찾았나, 그치? 네. 자. 규칙 한번 만듭시다. 쌤이 문제 보니까요. 좀 희한한 게 자 A와 A-2와 A죠. 맞죠? 예. 자 중간의 기준으로 양쪽 두 개가 2차야죠. 예. 맞니? 규칙은 자기가 아는 대로 찾으면 되죠. 좀 볼까요? 얘랑 얘들 둘이는 2차 변수 맞나? 예. 근데 조금 규칙이 달라. 쌤, 얘는요 양쪽 두 개를 더해야 나오죠. 네. 얘는요 양쪽 두 개를 빼야 나와요. 2를. 맞죠? 그럼 5번에 이게 뭔데? 보면 되겠죠?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러면 자 A8은 얼마 돼? N이 7일 때는요 A8은 얼마 돼야 돼요? A. 자, 어 A7 더하기 마이너스 1에 7승 곱하기 2입니까? 네. 그럼 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 알고? 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얘는 A 플러스 2에서 빼기 2 하는 건가? 네. 그럼 다시 A 됩니까? 네. 맞지? 뭔가 규칙이 바뀌곤 있어요. 뭔가 규칙이 바뀌곤 있는데 좀 찾아봐야 되겠네. 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밑에 한 뭐 나오겠니? 이거? A 플러스 2 나오겠죠? 요거만 정리합시다. 요거까지만. 자, 나온지만 확인해보고 N이 8이면
A9는 얼마나 오다? A8 더하기 마이너스 1에 8승 곱하기 2입니까? 그럼 얘가 약간 A였나? 그러면 A에서 더하기 2가? 그러면 A 더하기 2 됩니까 이거? 맞죠? 그러면 아 이제 확실하게 내가 그 규칙을 알아차렸어. 맞죠? 자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 쌤 이거를 3개로 묶는 게 아니고요 얘들 규칙 사이가 좀 다르죠? 이게 전부 다 중간에서 양쪽 2를 더하면 2를 더하면 양쪽 수가 됩니다가 되면 참 좋은데 그 규칙 찾기가 힘들잖아. 왜? 여기서 바뀌거든. 그럼 우리는 뭘로 찾으면 되냐면 기본되는 얘로 찾으면 되죠. 자봐 쌤 얘 가지고 비교할게. 두 번째 쌤 두 번째에서요 여섯 개 더하면 얘들 둘의 규칙은 일정해요. 여기에서요 뭐 하면 돼요? 2 더하면 양쪽 두 개 나온대요. 맞지? 그럼 여기에서 2 더하면 양쪽 두 개 나온대요. 맞지? 왜냐하면 이게 세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몇 개가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여섯 개가 한 덩어리야 규칙은. 알겠니? 그러면 아 그 다음에 쌤 A2, A8 그 다음 뭔데요? A 9 아 A10 6 더해야지 6 A10 내가 지금 얘랑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 아, 예. 맞지? 6 더해야죠. 6 더하면 얼마 돼요? A14 됩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A15는요 이 다음에 있는 거니까 얘가 뭔지만 안다면 얘 다음에 뭐 하면 돼? 양쪽 두 개 닿은 게 위아래 잘렸을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얘 돼요. 여기 2 닿은 게 얘였고, 여기 2 닿은 게 얘였고, 얘도 여기 2 닿은 게 얘랑 얘였거든. 네. 그럼 A14라는 놈도 뭔 값인지 몰라도 이 값에다가 2를 닿으면 얘랑 얘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5거든, 지금. 맞아요? 네. 이해됐나? 그럼 얘도 일단 구해봅시다. A14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 얘기했죠. 이미 얘들이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얘들끼리의 규칙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모르겠으면 해보셔도 돼요. 알겠니? 그러면 얘가 A-2 얘가 A래.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A+2가 됩니까? 규칙으로 찾았어요. 얘는? 그러면 요거 앞에 있는 얘들은 내가 구할 수 있겠네. A13은 얼마일 거고 A+4일 거고 A15는 얼마 돼야 돼요? A+4이겠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A15가 지금 뭐였다? 43이었대요. 그러니까 아 쌤 요놈이 43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니 조금 이제 뭐 귀찮게 나왔다면 귀찮게 나온 거지만 규칙성만 조금만 빨리 찾으면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연이 각각 나와있어요. 그때 이렇게 나왔네요. N번째 항에 A의 N번째 항과 B의 N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값과 A의 N플러스 1번째 항과 B의 N번째 항을 더한 값이 각각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작은 우변 더합시다. 이거 작은 우변 더하면 이렇게 되죠.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BN 더하기 BN 플러스 1 그럼 얼마인데요? 8N 마이너스 3입니까? 네. 맞아요? 네. 이해됩니까? 예. 그럼 내가 이제 규칙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규칙만. 예.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까? 내가 자, 규칙만 찾아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N을 1 집어넣자. 내가 편하게 찾는 거야. 예. N을 1 집어넣으면 예. A1 더하기 A2 더하기 B1 더하기 B2는 얼마인데? 5 됩니까? 예.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1, 2 쓴 거지 한꺼번에 이거. 1, 1, 2, 2 한꺼번에 들어왔잖아 지금. 예. 맞죠? 네. 이해됐나? 그럼 내가 뭐 집어넣어야지 그 다음에 연계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뭔데요? A1 더하기 B1 더하기 A2 더하기 B2 더하기 지금 쭉 해서 어디까지 나온 건데 A10 더하기 B10까지 구하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A1, A2는 구했고 B1, B2 구했잖아. 요거 여기서 끝났지? 여기 5라네. 맞지? 그 다음 나오려고 하면 뭐 필요한데? A3, B3 필요하지? A4, B4 필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뭐 집어넣어야? 여기에 뭐 집어넣어야 이게 나오겠냐고. 3 집어넣어야 되죠? N에 3 집어넣으면 얼마나? A3. A3, B4. B3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얘 얼만데요? 3집으로 얼마? 21.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냐면 봐봐, 너가 머릿속으로 20을 찾아본 거지. 쌤, 난 이런 규칙을요, CN이라고 할게요. 됐니? 아, C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난 여기 뭐라고 하는데, 이 규칙을? C2로 하면 되죠? 그러면 C1이 얼마고, 뭐고, C2가 얼만데요? 아마 책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막 2K-1, 뭐, 홀수니까, 짝수니까, 이렇게 풀 거지만. 자, 내가 편하게 이렇게 잡았지, 지금. 예. 맞지? 예. 근데 이 C라는 놈은요, 어차피 등차 수열이죠. 이거 다 나온 게 CN이잖아, 지금. 예. C2N-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뭔데요? 얘는 등차 수열이야. 8N이라고 붙었잖아. 그럼 C3는 뭔데요? 이거, 이거 지금 공차가 얼만데? 16. 그거 얼마 나와? 37 나옵니까? 네. 한번 해보자고. 뭐 집어넣어야 돼, 원래는? 1. 여기 3 집어넣니? 3, 4, 9 했을 때? 네. 그 다음 뭐 집어넣어? 5 집어넣어? 얼마 나와? 5 집어넣어? 5, 6, 5, 6이잖아, 맞지? 네. 더하면 어차피 똑같이 나오잖아. 그럼 난 뭐만 구하겠다? 이거에 1만원을 구하면요. 이거 1만원 뭔데요? 공차가 얼마인데요? 16에 마이너스 11. 11 나옵니까? 맞아요? 네. 이제 이거 뭐 하면 돼? 어디부터 가면 돼요? 1부터 5까지 나오면 되죠? 나 두 개씩 묶었으니까. 네. 두 개씩 묶은 거를 C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그러면 1부터 5까지 뭐 하면 돼요? 16에 마이너스 11 하면 되나? 네. 계산합시다. 2분의 16에 5, 6이가. 네. 요거, 요거는 따라오고 16 앞에 붙었으니까. 네. 그럼 50 뭡니까? 네. 이해돼요? 네. 계산하면요? 이거 2, 이거 약분하면 3이가. 네. 우리 숫자 크냐, 이거. 그럼 얼마가? 16 곱하기 15가? 네. 16 곱하기 15 하면 225에 15 더하면 240입니다, 이거. 네. 240에서 55 빼면 되나? 그럼 얼마 나오죠? 85. 85. 맞아요. 네. 답 몇 번입니까? 4번. 4번 나와요? 예. 이해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이거 모르겠어요? 뭐 하면 돼. 숫자 하나씩 다 때려 넣어도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다 때려 넣어서 푼 사람들이 단점이 이게 1부터 10이 아닌 1부터 100이면 망하는 케이스가 되거든. 맞죠? 예. 그래서 어차피 나온 숫자들, 덩어리들 구해.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얘 쳐다볼 필요 없어. 쌤, 첫 번째. N1을 집어넣든 4를 집어넣든 이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난 이걸 초항이라고 볼 거고 이걸 두 번째만 볼 거니까. 맞죠? 그래, 첫 번째. 1 집어넣고 5 나왔고. 두 번째. 뭘 집어넣는지 몰라도 두 번째가 20이 나왔어. 맞지? 그래서 아 얘들들의 규칙을 바로 찾을 수 있죠. 단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1부터 10까지가 아닌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범위 이게 줄어들겠죠. 두 덩어리씩 바뀌니까 이렇게 1,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맞지? 봐봐, 여기에 1, 2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중복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요거에 맞춰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나온지만 바꿔주면 되잖아. 1, 2, 3, 4, 두 개씩 묶었으니까 총 10개까지 가라 했으니까 두 개 묶은 거는 몇 덩어리 나오겠다? 다섯 덩어리 나오겠다. 그러면 C1부터 C5까지만 구하면 되겠네. 만 나오면 돼.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100이었어. 그럼 몇 덩어리가 나와야 돼? 100이면. 100이면 두 개씩, 두 개씩 묶었잖아. 50 덩어리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면 C1, C2에서 C50까지 나오라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어차피 일반하고 똑같지? 여기만 모르고 하면 돼요. 50 들어가면 되죠. 이해되겠어요? 예.